훈자민 읽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나는 가지고 있다. 너는? 나는 한 가지의 비밀을. Okay,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응? 그러면 어떤 시야? 응. 그러면 우리 말 질문은 아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영어 표현. What have I? 그 have 지워주세요. What do you hav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I have a secr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Okay, have의 뜻은 have 가지다. 가지고 있다 하다시 두. Okay,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뜻은 나는 읽을 수 있다.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 Okay, 그래서 또 가야 돼. 네, 언니. 자, 너 6. 잠깐 기다려. Okay. 잘했어요. 그러면 people'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읽을 수 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can you read?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read? I can read people's mind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can. 오케이, read의 뜻은 read 읽다 하다시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 S does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되고 did 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되고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써야 됩니다. 네. M is are도 양념씨 뒤에는 뭐 b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뜻은? Bill은 똑똑한 아이, 남자아이다. Bill은 똑똑한 남자아이다 라는 얘기 하고 남자아이, 남자아이. 자, Bill은 똑똑한 남자아이다 하고 싶으면 부동사가 들어가겠죠? 이다 하고 싶으면 Bill은 똑똑한 남자입니다. Bill is a smart boy. 이래야지 Bill은 똑똑한 남자아이입니다 가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사용했네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Bill is Bill. 이 나에게 말을 건다. 오케이, 그래서 Bill a smart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누가 말을 건 누가 너한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니 가 되고 영어 표현 who is talking to you?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비동사 is. 와, 자민 왕 똑똑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smiles and his eyes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뜻은 그는 웃고 있다. 아니 미소 짓는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그의 눈은 커졌다. 오케이, 그래서 he는 누구 대시 왔어? he는 Bill. his는 뭐 대시 왔어?
his bills. Bills 무슨 뜻이야? 빌. 빌의. 빌의. 빌 눈이야. 빌의 눈이야. 빌의 눈. 이거 무슨 못담시 붙여? 누구누구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네. 눈이 누구의 눈인지 밝히려고. 네. 점 찍고 S, 어포스트로피 S 하면 빌이 아니고 빌의가 됩니다. 네. 빌,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몇 명이야? 한 명이야. 그러니까 얘도 his, 얘도 he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그가 뭐 한다 미소 짓는다 누가 다네 이거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프터즈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눈들이 뭐 한다 become big 커진다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 오케이. 여기는 하다시 더즈인데 여기는 하다시 투이네요. 얘는 he, she, it이네. 네. 근데 his eyes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안녕하세요. 안녕. 그의 눈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잠깐 기다려. 그러면 그것들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의 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그의 눈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 커져요 이 말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His. A day. Day. 눈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두 개죠, 두 개. 두 개 이상이면 한번 길어봤자 day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 하다시 중에 더즈? 더즈가 들어있어? 히시 이시구나 이게 네. 누가 그것들이 뭐 한다? 된다 이게 히시 이시야? 히시 이시 아니니까 네. 어? 이렇게 안 했다고요 네. 어? 커지는 게, 어? 빌이 막 덩치가 커지는 거야? 아니, 눈이 커지는 거야? 눈이 커지는 눈이 커지는데 눈이 몇 개야? 두 개. 그럼 그것이 커지는 거야? 그것들이 커지는 거야? 그것들이요. 그러면, he, she, it이야? he, she, it 아니야? he, she, it 아니에요. 그리고 day니까 이 속에 그래서. 두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잠깐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His is a, eyes eyes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오케이 뜻은 그의 눈은 눈들은 나에게 말을 건다 나는 너를 좋아해 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뭐라고요? 뭐지? His eyes are. His eyes are. 뭐지? Telling me. I like you.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누가 다네. 네. 그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아닌가? 하다시 더즈구나. 아니네. 이동사어로.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They are 이고 they is 안 맞으니까. 이거 대신에 뭐라 그래도 돼? 그것들. 그러면 얘 대신에 영어로 뭐가 된다? They. 그럼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m a cute boy. 아 이게 아니네. 맞는데요? 아니. 뭐잖아 이거. 아, Tom a cute boy is telling to me. 이게 telling to me야? 어? Telling 아, to me는 뭐예요? 뭐지? 예. Talking. Talking to me. Okay.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그 뜻은? Tom은 아니, 귀여운 남자 아이 Tom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다. Hey, Tom, a cute boy. 안만 길어봤죠? He. 그러니까 뒤에 is 있죠. 네. 그래서 he smile 뭐라고요? Tom cute boy talking to me. 오케이, 어디가 틀렸는 것 같은데 다시 네. 한번 볼까요?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얘 빠져먹었고 네. 얘를 중요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 빠져먹었고 오케이, okay, 뭐라고요?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예. Yeah. 오케이, okay, 계속.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한 번 공부할 것 같은데요. 세 개를 모르겠어요. 뜻은? 그는 미소 짓고 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작다. 작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어? he는 Tom. Tom smile. he's도 Tom. 그래요? 네. 아, 히, 톰즈. 왜 이런 거 왜 붙여야 되는데? 탐 눈이야? 탐의 눈이야? 톰의 눈.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네. 눈이 누구의 눈인지 밝혀주는 말.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히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Okay.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does. 응? 비동사. 하다시 does.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 여기 하다시 does인 이유? he, she, it이어서. 오케이, 여기에 하다시 do인 이유? he, she, it이 아니어서. his eyes는 뭔데? 안만 길어봤죠? tones. they become small. 그것들이 작아진다. 그것들 뭐? 탐의 눈들.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잠깐만. 네. 오케이. 좀 이따가 나한테 올 준비하시고요. 네, 그래서 뜻은? 그의 눈들은 그의 눈들이 말을 거는 중이다. 예, 이것도 얘기해야 돼? Tell, 말하다, telling의 두 가지 뜻. 말하는 건, 말하는 중인.
예. 둘 중에 뭐? 말하는 중인. 뭐 둘 중? 네. 뭐하고 뭐가 될 수 있다고 얘는? 말을 뭐였지? 말하는 말하다 tell. 네. 이게 telling으로 바뀌면 말하는 중인 또는 말하는 것. 아. 여기서는 뭐? 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말하는 중인 사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가 어떻다 되고 싶으면 하는 방법이 바로 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알겠습니까? 네. 아이고. 오케이. 계속해서 his eyes are telling me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나는 좋아하지 않다. 않는다. 너를. 오케이.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his는 뭐 대신 왔더라? his는 Tom's. 아이고야. Tom's eyes are telling me.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Like you.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lips can lie but what? Eyes can't lie.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입술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눈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ips can't lie but eyes can't lie. Hey, 누가 눈들이 뭐한다? 거짓말 할 수 없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 양념시 can. 그럼 그 뒤에는 왜 있는 거야? 네. 그렇네요. 비동사. 눈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Eyes can't lie. Eyes can't lie. 눈은 거짓말 못 한다? Eyes can't lie. Can't lie. 입술들은 거짓말 할 수 있다? Lips can li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씨 with can should 중에 can. 뭐 양념씨도 쓰고 양념도 뿌리고 비동사도 쓰고 뭐 거짓말 할 수 없다이다. 네. 이럽니까? 없다이다 다이다이. 네. 오케이. 잘했고요. 프린트 챙겨가세요. 네. 고맙습니다.